제 차례가 됐는데 제 차례가 됐네요. 1차 과목부터 어떤 느낌을 저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들한테 얘기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일찌감치 벌써 시작해서 저랑 몇번 만나신 분도 꽤 눈에 띄네요. 내가 그런 이 얘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학원은 주류 손해사정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현재 손해보험 업계에서 십수년, 20년씩 이상 이렇게 일을 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다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냥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갖고 편협된 마인드와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우는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잘 배울 수 있고 배우고 나면 또 업계에 가서 또 얼굴 맞이하고 보고 이렇게 커뮤니티의 시작이에요. 그 종을 제가 합격자 모임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작하시는 분한테도 그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자꾸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하시건 시험 안 하시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업계에 입문하시고도 또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그냥 사회 지식, 업무 지식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시험요. 시험 이제 합격은 해야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한 제 책임감은 3분의 2. 핵심 손해사정 이론, 손사 이론의 핵심 내용만 모아갖고 이 시험 첫해 시행될 때그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업계 처음으로 제가 출시해갖고 사실상 이 과목 출제의 가이딩라이스 역할을 했던 책이에요. 시험이 처음 시행될 때는 누군가 먼저 치고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여름 내 작업해갖고 했던 책인데 다행히 첫해 시험 적중률 85%. 올해 뭐 대략도 비슷해요. 검증된 책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첫 해에 과감하게 누가 왔냐면 고3 학생이 왔었어요. 진학 안 하고 난이 직업을, 인생의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한 고3 학생이 왔었는데, 80점. 훌륭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해본 고3 학생이 졸업반이 와서 80점 맞았어요. 그리고, 대학 저학년생이 올해 90몇 점인가 받았어요. 검증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패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수업 내용도 그래서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1, 2월 강의 있을 거고요. 근데 동영상을 내가 11월에 이미 수업을 한번 하면서 찍었거든요. 동영상 보실 분들은 보세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실 분, 듣고 싶은 분들은 주중에 아마 이게 배정돼 있을 거예요. 수요일 날인가. 시간 확인하셔갖고 오프라인 하러 오시려면 오세요. 이거 한 7, 80점 목표로 가리킬 거고요. 어법. 좀 두껍죠. 제책 중에 제일 두꺼워요. 어법은 뭐, 요령을 갖고 공부하면 6시간이면 되고, 무턱대고 공부하면 6개월 걸릴 거예요. 6개월 걸리고 꽈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겁주는 건 절대 아니고, 거의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법 과목인데 법보다는 사회지식, 사회상식도 상당 요구하고 회계, 경영관리 용어가 아주 난무해요. 그래서 그 일일이 이해하려고 네이버 두드려가면서 공부하면 6개월을 좋게 걸려요. 그래서 저랑 요령껏 하시기 바라고 거기 제가 보니까 내 허락도 없이 뭐 저기 합격수기에 내 이름 막 써놓고 하면서 뭐잘 써놨대요. 저만의 노하우가 막 합격수기에 있더라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티플레이 3종 세트가 있어요. 어법에. 공부 신나게 하고 틀리는 아주 트릭 중에 트릭들이 있어요. 그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온오프라인 다 괜찮아요. 한번 이상 꼭 수업 들으시면 매우 효율적이에요. 됐고. 이것도 아 요거는 근데 동영상을 안 찍었기 때문에 하지 16년판 동영상을 1월에 수업하면서 찍어요. 토요일 날인가 배정된 것 같던데. 그렇게 들으시고, 두 과목 다
나중에 최종정리 특강이 한 번씩 있고 모의고사 과정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이어지는 학원의 공지사항을 잘 보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과목 첫 번째로 신체소나 영사 실무. 올해는 내가 김광준 교수를 약간 영입했어요. 내가 이거 실무를 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 갖고 이론적으로야 뭐 늘상 뭐 복잡한 배상 책임 클레임도 지금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실무하고 거리가 있길래 김광준 선생님 보고 김 선생님 지금 모 회사에서 실무하시니까 같이 좀 보완해 보면서 하자라고 영입을 해서 책이 이제 올해는 공저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업계 최초 책으로 제가 출간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출간해 갖고는 좀 스스로 나쁘끄러운 내용이 있었었는데 많이 업데이트 시켜갖고 지금은 자랑스럽게 됐다고 생각해요. 일부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 책으로 동영상 촬영 마쳤거든요. 동영상 수업 들으실 분들은 하시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일정이 또 있죠. 이거 일요일 날 하게 됩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오셔서 수업을 하세요. 이게 책이 은근 두꺼워 보이지만 저는 글쎄 제가 직접 다 해서 그런가 4주면 될것 같아요.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4주를 안 넘어요. 그냥 독학해서 읽어서 이해할 거는 그냥 패스입니다. 꼭 부연 설명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만 설명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마지막으로 재물손사인데 재물손사 이게 고사할 것 같은 걱정이 막 들었는데 의외로 이제 재물손사 쪽으로 시험 공부하시는 분이 늘더라고요. 원래 이 재물손사 하고 나면 그 제자 겸 후배 겸 이렇게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벌써 10년째 이어오고 있고 첫 제자들이 지금 과장이거든요. 오케이?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 대학생 맥이 끊어졌어서 한동안. 근데 젊은 분들한테 과감히 제안하는데 하세요. 재물손사 희소성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이 드디어 풀세트 수업 준비가 끝났어요. 아까 우리 박종환 선생님까지 완전 영입해갖고 누구 어느 교육기관에도 못 쫓아올 재물손사 아주 그 전용 교과 과정이 완성됐거든. 도전하세요. 희소성이 아주 좋습니다. 해상 쪽그 인력은 너무 부족해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해서 재물손해사정사 책이 제가 이게 첫 강의를 했던 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장 가는 거의 독점 비슷한 과목인데 책에 16음판 아직 안 나왔어요. 1월 중에 원고 넘기면 1월, 2월 초에 나올 거로 생각하고 수업은 조금 있다가 한 2, 3월경에 하게 됩니다. 역시 한 4, 5주 정도 하면 되겠어요. 문제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뭐, 할 만합니다. 예.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큰 거, 한두 문제 복잡한 거 푸는 그런 과거 스타일에서 바뀌어갖고, 단편적이지만 중요하다고 할 것들을 두루 터치해. 그래갖고, 계산 문제가 원래 한 문제나 두 문제였는데, 다섯 문제가 됐어요. 당황들 해갖고 못 풀었나 본데, 그냥 할 만하니까. 그리고 검증된 또 콘텐츠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한 번씩 들으면 매우 효율적이고요. 저의 담당 과목은 제가 학원의 간판 강사로서 책임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그 과정이 있어요. 손해평가서라고 농작물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갖고 아주 유망받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손해평가서라는 과목을 저희가 업계 또 최초로 개설하게 되었고 이 부분 실무를 엄청 왕성하게 계시는 현재 실무하고 계신 업계 이사분을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직접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